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제주도 인근과 서해안 남부 해상에 또 한 번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특보는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도 대폭 확대되겠으니까요. 해상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목포 인근에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더불어 여수와 모슬포 등 파고가 높은 곳들도 덜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자욱한 목포항의 모습입니다. 파고와 바람 또한 매우 거칠 것으로 예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비 소식에 계속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수로 가봅니다. 마찬가지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파고도 0.9m 안팎으로 다소 높아서 해상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후포의 바다는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고와 바람 모두 잔잔한 편인데요.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바다는 점차 거칠어지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당분간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또 조차도 크겠는데요. 오후 중 인천에서는 5시경 752cm로 고조가 나타났다가 밤 11시 20분경이 되면 74cm까지 해수면이 대폭 낮아지겠습니다. 침수주의 정보입니다. 마산과 성산포에서는 늦은 저녁부터 밤사이 침수가 예상되니까요. 시간 미리 확인 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 보시죠.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그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5시 30분경인데요. 이때 유속은 4.5노트로 초속 약 2m 안팎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거문도 북부 해역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무학도 서방 시상 기상탑 등이며 광달거리 10해리, 황원형 강관조의 구조입니다. 6월 4일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